달랐죠? 와, 상상 이상인데? 신작할걸? 얼굴도 올라가 보이고 신작할걸? 더 웃는 것 같고. 네. 어떡하죠? 너무 어려질 것 같은데. 좀 하시네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원장님. 네? 여기 눈미. 네. 꺼진 거. 네. 장난 아닌데요 지금? 그쵸. 제가 제 얼굴을 자세히 뜯어봤는데. 네. 관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눈밑색 퀭한 이게. 네. 나이를 좀 들어 보이게 만드는 지금 요인이더라고요. 특히 요 저는 바깥쪽이 마음에 걸리는데. 네. 이유가. 네. 사실 이 안쪽은 좀 꺼진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중고생들도 꺼져 있고 20대 초반도 꺼져 있고. 그런데 사실 바깥쪽 꺼짐. 네. 이거 상당히 좀. 네.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려 보이지 않는 포인트가 뭘까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눈가 주위 퀭함. 이거더라고요. 진짜 작은 건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나이를 먹어 보이게 하는 그거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채워지면 또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원장님. 네.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아, 저 살 뺀 거요? 네. 많이 빼셨죠? 9kg가 빠졌어요. 좋으시겠어요? 좋습니다. 근데 옷이 안 빠져가지고. 네. 이제 옷 사러 가야 돼요. 이야, 부럽다. 바지가 다 내려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랬듯이. 네. 항상 안쪽은. 네. 약하게 하고요. 네. 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네. 처음에 좀 약하게. 예. 최대한 피 덜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빠진 기념으로 한번. 자, 찍어주세요. 네. 야, 너무 짜증나는데? 뺐다고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할 때는 딱 여기만 하면 얼굴이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올라오면서. 네. 할 거예요. 그럼. 네. 얼굴도 살짝 더 올라가 보이고 좀 더 웃어 보일 거예요. 네. 근데 무표정일 때도 너무 동그랗게 볼록하게 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 또 웃을 때 너무 통통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눈 감아 보세요. 살짝 하고 무표정 좋아요. 무표정 눈 감아보세요. 따끔 감아보세요. 따끔 잘 참으시네요. 완전 훌륭합니다. 아, 웃으면 안 돼요? 자, 웃겨놓고 웃기지 마요. 웃지 말아라. 벌써 좀 낫죠? 네, 훨씬 나요. 안 한 것보다 좀. 예, 낫죠? 쾌한 게. 아까는 이쪽이 더 못해서 이쪽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쪽이 더 쾌하고 얼굴이 더 못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쪽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따끔. 사실 의사가 최고의 진상환자예요. 아직 진상. 계속 봐. 아직 진상 안 부려서 괜찮습니다. 어깨 더 오세요.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바깥쪽에 조금 나갈게요. 여기도 차이 있거든요. 하고 나면. 골랐다. 골랐죠? 상상 이상인데? 아까 처음에는. 네. 좀 할까 말까 고민도 있었잖아요. 구할까 좀 걱정이 있죠, 아무래도. 아주 미세한 부분이니까. 네. 눈밑이 진짜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죠. 100명 넘게 있는 단톡방에서도. 예. 눈밑 필러 진짜 어렵다. 그런 얘기 한 번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해도. 예. 눈밑이 진짜 조금만 어색하면. 네, 진짜 그 한 방울 때문에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주베르그나 울트라콜, 스컬트라로 한다는 게. 이 섬세한 컨트롤을 한다는 게 쉽지는. 어, 않잖아요. 그렇죠. 뭐 엘란세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어색할 때 수정이 안 되니까 또 어렵고. 네, 진짜 좋네요. 어려 보이죠? 신작할걸. 얼굴도 올라가 보이고. 신작할걸. 더 웃는 것 같고. 네. 여기는 사실 좀 꺼져도 되는 부위잖아요. 사실 거기는 안 하고 싶어요. 여기는. 네. 10대들도 꺼져 있고. 네. 우리 배우들이나 모델들도. 네. 다 꺼져 있기 때문에. 네. 꼭 필수가. 아니죠. 그래서. 예, 거기는 안 하고 싶어요. 여기 살짝 꺼진 부분 여기를 하고요. 여기는 그렇게 꺼지진 않았는데 올라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 더 어려 보일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꾹 누른 것처럼 오목해요. 근데 그 미세함이 모여가지고 나이가 먹어 보이냐 안 먹어 보이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눈꺼풀 피부가 얇아져서 어린 친구들이랑 다른 게 여기가 얇아져서 꺼지는 거예요. 그 미묘함이 나이를 들어보게 만들어요. 얼음 됐고요. 어떡하죠? 너무 어려질 것 같은데. 좋으세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저도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네. 다음번엔 제가 하는 컨텐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녹는 필러 말고 다른 재료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칫하면 어색해지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또 잘 되지도 않고. 네, 잘못됐을 때 수정도 안 되고. 원래 또 눈밑 필러가 무표정일 때도 괜찮지만 웃을 때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웃을 때 이상한 사람 정말 많아요.
특히 여기서 이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 정말 많은데 아무튼 그 웃을 때도 예뻐야 됩니다. 네. 여기는 조금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환자분들도 뜰 수 있으면 뜨고 하세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눈 감는 거랑 너무 달라져서. 그렇죠. 감는 거랑 뜨는 거 너무 다르고 예. 누운 거랑 앉은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무서워하시면 뜨는 게 좋죠. 되게는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여기 정말. 예. 예, 더 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또 원장님은 어렸을 때 네. 얼굴이 통통하셔가지고 얼굴 통통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부한 느낌 싫어하시는데 또 마른 분 환자분들은 얼굴이 좀 동글동글 해야지 이게 뭐, 너무 뾰족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도 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 좀 하시네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저도 다음번에 어려 보이죠? 확 달라졌어. 그쵸? 뭔가 어려 보이죠? 사람이 와. 진짜 얼마 안 들어갔는데 네. 따끔하긴 해요. 아무래도 바늘이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얇은 바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무서운 게 심하지 통증은 없어요. 별로 심하진 않아요. 필러에 마취약이 좀 들어있어서 하면 할수록 그 근처에 마취가 되기 때문에 좀 덜 아픈 것도 있고요. 이 정도 멍이면 보통 한 5일? 일주일? 이 정도면 없어지고요. 컨실러로 가리기도 쉽고 이거는 진짜 멍이 좀 잘 안 든 케이스고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평균이긴 한데 네. 혹시 모르니까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크게 들면 한 2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족도는 어떻게? 만족도는 200%입니다. 나도 해줘! 저 집에서 네. 스스로 거울을 볼 때 네. 이 정도면 꺼졌다 안 꺼졌다 좀 네. 판단하는 뭐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확 꺼져 있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저처럼 눈 주위가 이렇게 약간 퀭하신 분들은 이렇게 확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왠지 피곤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만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 네. 먹었으니까 늙어 보이는 게 당연하지. 이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어렵게 막 힘든 길이고 예. 부작용도 많을 수 있고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진짜 미묘한 꺼짐이라 가지고 이걸 굳이 할까? 할까? 정말 저 하기 전까지도 좀 망설였거든요. 맞아요. 저 워낙 미묘한 꺼짐이다 보니까 근데 왜 진작 안 했지? 할 때 된 거죠 사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족스럽습니다. 다시 한 3살, 4살은 오래지 않았을까요? 직장.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가요? 생각보다 오래 가요. 만약에 1년 있다 다시 한다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보다 조금 꺼져서 그 조금 보충하는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밑에는 히알라제가 조금 덜 분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덜, 좀 천천히 녹아요. 좀 천천히 녹아서 좀 유지 기간이 좀 길 수 있는데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만에 꺼지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네. 아무튼 조금 보충이지 막 옛날로 막 확 돌아갔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